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코바늘로 보조 가방을 하나 만들 건데요. 제가 하나를 먼저 샘플 삼아 떠봤는데, 뜰 때는 지금 이 실을 편하게 떠서 그냥 사오로 떠니까 이게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뜰때 바늘을 좀 맞춰서 뜨시면 될것 같아서 이번에는 요거보다 좀 작게,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커져서 센치가 30에 한 4, 28 폭이 한 28에서 29 나오고요. 기장은 33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보다 좀 작게 한20 정도, 22, 20 정도 되는 거에 한25 정도 해서 조그만 가방으로 하나 더 떠볼 거예요. 그래서 게이지는 그때그때 무늬뜨기에 따라서 코수 조절하셔서 크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에 35코에다가 기둥코 하나 36코를 만든 다음에 한 단을 돌리면서 코너에서 3코씩 늘리는 거 있죠? 돌리면서 늘려서 3단을 뜨고 짧은 뜨기를. 그 다음에 코수가 혹시 모르니까 숫자를 확인해서 84코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무늬를 잡으시면 돼요. 무늬를 맞춰서 코수 한두 코 차이 나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긴 뜨기로 맞추면서 무늬, 요 무늬만 맞추면 되니까. 무늬는 14코. 요거는 7코로 한 무늬가 되니까 여기만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사슬뜨기 36코. 요번에는 제가 3호 바늘로. 예, 솜씨에 맞는 바늘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3호 바늘로 사슬뜨기 36개, 기둥 포함해서 36개를 쭉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36개 됐고, 여기서 이 사슬은 될수 있으면 꼬이지 않게 딱 일렬로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냥 뜨기가 편하세요. 이렇게 된 다음에 첫 번째 코는 기둥코로 빼고 두 번째 코부터 짧은 뜨기로 쭉 하나 이렇게 해서 쭉 짧은 뜨기. 그리고 첫 코를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나중에 첫코 확인할 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코가 여기에요. 그다음 핀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이따 돌아왔을 때 여기까지 와서 코 늘려주게 해야 되니까. 한 코에 3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 한 코에는 하나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돌아오면서 뜰 거고요. 그래서 마무리 끝까지. 마지막 코에서 한 구멍에 또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또 볼게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윗가닥에만 해서 짧은뜨기 한 단을 쭉 해주세요. 여기 마지막 코 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코에다가 하나, 다음에 다시 또 하나. 하고 두개 되면 이걸 살짝 뒤 꼬랑지를 돌려서 밑으로 감추면서 돌려가지고 한 번을 더 해서 3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맞은편에 돌았으니까 동그랗게 되죠? 그럼 첫 번째에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들어간 구멍을 들어가서 끼시면 편해요. 찾기도 쉽고. 그래서 이 끝에 가닥을 같이 감싸면서 이렇게 떠주시면 실이 깔끔하게 정리도 되죠. 그래서 마무리까지 쭉 해서 핀첫 번째 코 있는 데까지 쭉 하나씩 뜨면 돼요. 하나씩 해서 쭉 끝까지 가고 끝에 가서 늘리면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에서 마지막 정코까지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코 잦아 있는 여기에 이 부분에 한 코밖에 안 들어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떠줘야 이쪽하고 늘린 코수가
라운드가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그래서 총 3개가 되게. 그래서 2개를 더 떠주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빼뜨기를 하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고 다시 기둥을 잡아서 가셔도 되고요. 바닥이 굳이 차이가 없으면 그냥 하셔도 여기다 다 이걸로 그냥 짧은 뜨기를 바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 둘, 이쪽에 두 코를 하고 여기 두코한첫 번째 코에다가 그냥 표시만 시작 끝을 표시만 해주시고 이번에는 표시 없이 돌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개 여기 첫 번째 코두개 떴죠? 그다음에는 다시 하나씩 쭉 그리고 끝에 쭉 하나씩 하시고 이 끝에 가서 두 개, 두 개, 두 개. 손을 돌때 양쪽에 세 코씩 세 코씩만 늘어나면 라운드 도는 데는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돌아요. 그래서 쭉. 그래서 바닥에 빼뜨기 없이 짧은 뜨기는 빼뜨기 없이 진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끝까지 가고 모서리에서 세코 늘릴게요. 이렇게 모서리에 왔어요. 그래서 중앙에 하나, 양쪽에 하나에서 하나, 둘, 셋 됐을 때, 여기다 두 개씩, 세 코에 각각 두 개씩, 하나, 둘. 또 여기도 하나, 둘.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둘. 코너에만 세 코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퍼지고, 그 다음엔 쭉 가면 돼요. 이쪽에, 여기는 두 코를 떴으니까, 이쪽에 여기 두 개, 두개 해서 늘리시면 되겠죠? 거기까지 또쭉 뜰게요. 네, 여기 왔어요. 그래서 막첫 번째 코 빼고 그 뒤에 거 전에 거두 코에다가 여기다가 두 개. 하나. 하나. 마지막에도 하나.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니까 이제 세 번째 단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굳이 늘릴 필요가 없죠. 라운드 봤을 때 위치가 하나, 둘, 세 군데 저 위치를 조절하시면 되니까 여기는 안 늘리고 그냥 하나 뜨고 여기 첫 번째 코인 거는 표시를 해주시고 이세 번째 단 도는 표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가서 여기다가 두 개. 이번에 세 번째 바퀴에서 두코 여기 늘려주시고 모서리에 그리고 또쭉 끝까지 가고, 끝까지 갔을 때, 여기가 이제, 아까는 3코였는데, 이제 6코 정도가 됐죠. 이 상태에서, 모서리에, 중앙에, 또 모서리에. 요거는 약간 조절하시면 돼요. 라운드에 따라서, 약간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위치를 봐서 늘려주시면 돼요. 3코만 늘어나면 돼요. 그래서 라운드도 예쁘게 맞춰주면서, 3코 늘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쭉 가서 한번 늘려볼게요. 네, 여기 모서리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요 라운드 돌면서 세 코가 더 늘어야 돼요. 지금 여기다 늘리면 약간 찌그러질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기다가 두 개를 넣고 그다음 코인은 하나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도 중심 부분에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하나, 여기서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옆에 꽃도 하나 뜨고 옆에다 두개 내리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뜨고 여기다가 두 개. 그래서 라운드 돌면서 세 코씩만 플러스가 되면은
라운드 도는데 안 오그라들고 퍼져요. 그러니까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 늘었어요. 그럼 쭉 끝까지 다 가고, 끝까지 가기 전에 여기도 네 코. 하나, 둘, 셋, 네코 중에 늘리고, 그냥 뜨고 늘리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개 남았을 때까지 또쭉 갈게요. 그래서 거기서 늘려주고, 그 다음 무늬로 넘어가면 되니까. 쭉 얇은뜨기 또 여기 모양은 맞춰가면서 내리시면 돼요. 약간 위치 조절하셔도 되고, 코바늘 뜨기 자체가 약간 딱 일직선이 아니고 살짝 살짝 옆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절을 해주면 뜰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얇은뜨기로 쭉 가고 끝에서 볼게요. 네, 여기 끝에 네코 남았을 때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골라서, 여긴 첫 번째 거는 안 늘리고, 여기다가 늘리고, 여기서 늘리고, 그 다음에 그냥 뜨고, 마지막 코에서 늘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둘, 늘려주고. 근데 이번에는 다음 단으로 다음에는 긴뜨기를 떠야 되기 때문에 이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한번 해서 이렇게 빼뜨기로 꽉 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사이드가 되면서 이번엔부터는 긴뜨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슬 3개, 긴뜨기는 하나, 둘, 셋. 사슬 3개를 뜨고 긴뜨기를 다한 코씩 뜨는데 지금 이 긴뜨기 무늬뜨기 계산했을 때 이거 포함해서 84코가 나와야 예, 무늬 맞춘 게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코수를 한번 제가 처음에 맞춰도 봤는데 맞춰지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맞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무늬뜨기를 보시면 긴뜨기가 7개 있고 무늬가 들어가요. 그래서 7개 중에 이거 사슬뜨기 한 상태에서 여기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약간 위치가 약간 앞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4개 이거 포함해서 3개를 더 떠버리면 너무 좀 몰릴 것 같아서 일단 2개만 뜰게요. 그래서 이쪽이 코너 쪽으로 보내고 정면 쪽에 무늬가 딱 나타나게끔. 그래서 3개가 아니라 4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둥 포함해서 네개 아니고 기둥 포함 하나를 더 뒤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무늬를 맞출게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일단은 긴뜨기를 하나 포함해서 둘, 세 개만 뜨고 일단 세 개만 뜨면 정면으로 이렇게 되죠. 접히는 라운드 부분 아닌 정면이 된 상태에서 무늬를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첫 단의 무늬가 사슬 두개 뜨고 네 번째 코 하나 둘셋네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다시 사슬 두개 그다음에 이 제자리에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틀렸어요. 사슬 두 개가 아니라 사슬 한 개예요. 가운데는 그러니까 긴뜨기 긴뜨기 사이에 사슬은 하나 여기가 두 개. 뜨기 하나, 그다음에 사슬 두 개. 그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코에다가 하나 뜨면서 쪼로록 여섯 개를 더 떠줘야 돼. 그래서 총 7개 긴뜨기.
이거 반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다시 처음 요거 했던 부분 사슬 두개 뜨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안개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제자리에 안개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도시면 돼요. 무늬 맞춰서 똑같은 무늬까지. 여기가 긴뜨기 일곱 개죠. 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쪽 면이 이렇게 맞아졌어요. 여기는 라운드 부분인데요. 일곱 개가 딱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다음 무늬가 지그재그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여기 넣고 싶으시면 넣어도 되는데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 개인데 위에는 두 개만 들어가고. 그래서 사이드 부분은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 돌아가서 다시 또 무늬 맞춰서 하고 끝에 나머지 긴뜨기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다 돌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래서 3개, 4개 해서 7개로 맞췄고 맞췄는데 약간 그래도 앞뒷면이 한과 정도 밀리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 마지막 여긴 3개, 여긴 4개면 여기를 처음에 하나, 둘, 세 번째 꼭대기에 한 가닥 말고 두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여기 사이 있는데 이거 윗가닥만 잡으면 늘어지니까 이두 가닥을 잡아서 빼뜨기. 아니면 이거를 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되고 이걸 잡아서 이렇게 빼뜨기. 일단 거기 두 가닥을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잡든 그래야 좀 튼튼해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사슬 하나, 둘, 셋. 그 다음엔 기둥 긴뜨기 위에 긴뜨기는 똑같이 뜨시고요. 무늬 안 바뀌니까. 그래서 똑같이 기둥이 세 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늬 다음 무늬 뜰 거예요. 다음 무늬는 바로 이 구멍. 먼저 살을 하나 뜬이 구멍에 한결긴뜨기를 세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실이 갈렸네요. 다시요. 하나, 둘, 불편하네요. 한 구멍에 뜨는 거는 셋 하고 요 사이에 사슬 하나 뜨고 그다음에 얘를 살짝 좀 밀어주세요. 그다음에 이 실이 조금 가방용 실이고 이게 콘사 시파랍이거든요. 그랬더니 좀 뻣뻣해요. 일반 면사 같지 않고. 가방이나 인테리어 뜨는 실이에요. 콘면사 시파랍이 바늘이 3이나 3에서 5인데 제가 4를 먼저 떴더니 너무 좀 늘어지는 느낌이라 3호를 뜨고 있는데 조금 쫀쫀해지기는 했는데 되게 뜨기가 조금 손이 힘드네요. 그래서 세개 뜨고 사슬 하나 뜨고 세개 뜨고 해서 그냥 이번에도 바로 이렇게 한결긴뜨기 붙여주고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부채무늬 하나 하고 일곱 개 뜨고 다시 부채무늬 하고 일곱 개 뜨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을 쭉 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구멍에 세개 들어가는 거고 바늘이 실이 그러니까 막 뽁뽁 소리도 나요.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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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3으로 뜨니까 조금 게이지도 작아지고, 조금 가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작아졌어요. 먼저 떴더니 가방 사이즈로 계산했는데, 3개를 긴뜨기를 뜨고, 그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다시 긴뜨기 3개. 작은 바늘로 하니까 모양은 더 촌촌하고 이쁜데, 뜨는 거는 조금 힘이 드네요. 편하신 걸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그 다음 단에는 다시 아까 하고 밑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먼저 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바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와,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네요. 어떤 게더 느슨한 거를 좋아하시면은 바늘을 큰 걸로 하시고, 조금 고운 걸 원하시면 무늬가 확실한 걸 하면, 이게 이쁜가요? 편한 데가 고르게 나오니까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무늬뜨기는 얘하고 얘하고 반복이고, 그 다음 단에 무늬 뜬 때는 한 단을 비유, 이렇게 긴뜨기 그냥 한단 끄고 다음에 무늬를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해서 뜨시면 돼요. 그럼 다음 단까지 뜨고 다음 단 시작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두 번째 단까지 떠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 빼뜨기 하고 세 번째 단 무늬 마무리, 여기 이렇게 두 겹, 하나 둘세 번째 코에 가운데 찔러서 두 가닥 빼뜨기 붙여주고, 여기서 다시 사슬 세 개, 하나 둘셋 기둥 올라가고 긴뜨기 무늬 맞추시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무늬에 무늬 맞출 때, 그 다음 세 번째 무늬가, 하나, 둘, 세 번째 단 무늬가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가운데 아까 사슬 하나 뜬요 자리에 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2개, 그다음에 7개 긴뜨기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에는 그 다음 단을 한번 더 뜰게요. 같이 할게요. 그러면 쭉한 바퀴 제가 여기 하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무늬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다 됐는데, 이번에는 쉬어가는 단으로 다 긴뜨기 뜨는 거예요. 긴뜨기 뜰 때, 이렇게, 여기는 똑같이,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기둥기둥 뜨는, 긴뜨기에 긴뜨기 뜨는 거는 똑같죠. 이렇게. 긴뜨기에 긴뜨기. 그러면 사슬 있는 곳에서는, 여기 그냥 풍덩 사슬 두 개니까 한개 긴뜨기도 두 개. 그다음에 여기 긴뜨기에다가 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사슬 하나 있는데 풍덩, 그래서 하나 떠주고, 그다음에 다시 긴뜨기에 하나. 그다음에 사슬 있는 거에다가 두 개, 하나, 코수를 그렇게 맞춰주시면 똑같이 7코가 그대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뜨면,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또 이쪽, 지금 아니, 지금 쉬는 거 아니에요? 무늬 안 들어가요? 저희도 아까 헷갈렸어요. 먼저 거뜰때 헷갈려서 풀었는데, 요번에는 그냥 쭉 가니까 일곱 개는 그냥 일곱 개다 긴뜨기. 이렇게 해서
먼저 문의했던 데에서는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에서 일곱 개를 맞춰주고 가고, 여기는 다 일곱 개 뜨시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다음 단에 여기도 문의할 거예요.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빙 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문의를 여기만 넣으면 돼요. 요 사이드에는 안 넣을 거예요. 사이드에 넣으면 가방이 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하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두 개만. 그러니까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로 해서 요 부분은 어차피 여기 안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쪽 여기까지는 다 긴뜨기만 하시면 돼요. 넣으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똑같은 눈이니까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가운데 무늬 두 개만 넣고 나머지는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긴뜨기 할거 사슬 세 개, 기둥코 세개 하고 긴뜨기로 쭉 무늬 하기 전까지 긴뜨기 쭉 뜹니다. 다음 무늬 위치까지. 그러면 여기 일곱 개 지나가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요거 무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둘, 넷, 여섯, 일곱 개. 그럼 여기가 무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무늬로 다시 사슬 두 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심 코가 되죠. 일곱 개의 중심 가운데 잡아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힌트 기 하나. 그다음에 다시 사슬 두 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에다가 힌트 기.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일곱 개쭉 힌트 기 뜨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무늬를 제가 이제 무늬는 다 반복 무늬니까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원하는 만큼 길이 쭉뜬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다 떴어. 일단 가방은 밑에서부터 한20 재볼게요. 총 밑에서 24, 25, 4, 24.5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폭은 21 정도 나왔어요. 정도 해서 요 정도 사이즈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위에는 다시 짧은 뜨기로 다시 마무리 테두리 좀 입고 좀 하고 그다음에 끈 뜨면 돼요. 여기서 마무리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짧은 뜨기로 한 다섯 단 정도 돌을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지금 빼뜨기 한이 자리에 짧은 뜨기. 그다음에 여기 처음 표시를 처음 빼뜨기 할 자리를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는 단 빼뜨기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로 테두리를 조금 예, 탄탄하게 입고 부분을 해서 쭉 짧은 뜨기 해주시면 돼요. 다 돌고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 단 올라가는 빼뜨기하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다시 볼게요. 밑단은 빼뜨기 안 하고 그냥 짧은뜨기로 돌았어요. 처음 시작 없이 여기는 그냥 표시 없이 그냥 돌았고 여기는 단 빼뜨기 하고 다시 기둥코 세우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서 돌아와서 한번더 연결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끝에까지 왔어요. 이 부분이 여기 가로로 이렇게 생긴 애는 연결하는 빼뜨기의 연결 사슬 모양이고요.
여기 산게첫 번째 사슬 하나 뜬 모양이에요. 기둥코. 그래서 연결하고 기둥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여기 핀이 꽂아져 있는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서 빼뜨기. 그래서 여기를 딱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 하나 다시 뜨고 지금 이 빼뜨기 한이 자리에 다시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요 끝에다가 또첫 번째 코 나중에 다음 단에 또 빼뜨기 할 위치 표시를 해주시면 짧은뜨기는 처음 연결한 부분이 좀 티가 나요. 어차피 여기 저기 긴뜨기도 다 빼뜨기에서 라인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티 나는 부분을 약간 뒤쪽으로나 사이드로 보내면 되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4단에서 5단 정도 뜨고 그다음에 한 단은 빼뜨기 한 단을 쭉 해서 입구를 튼튼하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제가 다시 좀 뜨고 빼뜨기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단 떠서 요 정도 해서 입구가 예, 좀 넓어지고 탄탄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들다 보면 위치가 좀더 이렇게 잘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늘어나는 기질이 있어요. 쓰다 보면 될것 같고 좀 길이는 더 늘어날 것 같고 예, 짧은뜨기에서 잡아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단으로 갈게요. 요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빼뜨기하고 끝내셔도 되고요. 여기서 처음에 핀 꽂아 놓은 데다가 빼서 그냥 한 번만 빼뜨기 하고 끝내도 되고 요 윗부분을 좀 튼튼하게 하자면은 여기를 전부를 다 빼뜨기를 한 단을 쭉 해주시면 또더 튼튼해져요. 이렇게 세로로 잡고 끼고 그냥 같이 빼는 거예요. 여기를 끼고 한꺼번에 쫙 끼고 같이 쪼로록 그래서 요 부분이 약간 좀 도톰해지죠 끝부분이 그래서 테두리를 이렇게 한번 빼고 또 빼도 되고요 조금 쉽지는 않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세워놓고 같이 빼면 조금 쉽더라고요 사슬을 좀 길게 하고 감아서 두 개를 같이 방향을 조금 이렇게 펼쳐놓고 실도 좀 여유 있게 한 다음에 놓고 감고 얘를 두 개를 같이 잡고 샥 놓고 같이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한 단을 빼뜨기를 해주시면 여기가 좀더 튼튼하고 마무리한 느낌이 확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쫙 해서 쭉 한번 오고 그다음에 실장님 해볼게요. 네,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해서 빼고 빼뜨기 한 다음에 실을 바느질 할수 있을 정도까지만 자르세요. 바늘에 돗바늘에 껴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돗바늘 껴서 할수 있을 정도로 자르고 바늘을 쭉 빼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거를 돗바늘로 바늘에 껴서 요 속으로 이렇게 그 다음 거에 걸고 당기고 그다음에 뒤에서 요 사이로 들어와서 모양을 살짝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뒤로
이쪽에다가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뒷면으로. 그래서, 땀을 살짝 해서, 뱅글뱅글. 뭔가, 지그재그로 가시는 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숨기기 편해요. 이렇게. 한 땀씩 바깥에서 안 보일 정도로 좀 내려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매듭을 좀 쳐주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얘는 정리하고, 그다음에 끈! 끈은 떠서, 꿰매, 따로 떠서 꿰맬 거예요. 가방은 완성이 됐어요. 끈은 네. 먼저 끈 영상이 따로 있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바닥 뜬 것처럼 사슬 원하는 길이만큼 쭉 사슬 잡고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두 바퀴만 돌면 끈. 야, 끈 넓이는 조절하시면 돼요. 두 바퀴 돌아도 되고 한 바퀴만 돌아서 요 정도 넓이로 마무리하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예, 저는 일단 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슬뜨기를 한 8, 70호 정도 사슬뜨기를 쭉한 다음에 이쪽에 실을 좀 남기세요. 처음 실도 좀 남기고 끝에도 실을 좀 남겨서 그 실로 가방에 연결해서 꿰매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뜨기 쭉한 70에서 80호 사이 75호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고 올게요. 네, 사슬뜨기 75호 했어요. 여기서 기둥코 하나 넘어서 두 번째 코부터 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끝까지 쭉 해요. 짧은뜨기 끝까지 쭉 하고, 모서리에서 말 끝에 코에는 세코 넣고 돌을게요. 짧은뜨기 쭉. 여기 마지막에는 바닥할 때하고 똑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 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 실은 이쪽으로 제끼세요. 이건 꿰맬 때쓸 거예요. 달콤. 이 끈을 가방에 붙일 때 이쪽 하나, 이쪽 하나 해서 꿰맬 때쓸 거니까 옆으로 빼놓으시고 맞은편에 또 똑같이 쭉. 요 넓이가 가방 사이즈로 봤을 때는 요 넓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번에 가방은 요 넓이로만 쭉 끝까지 가면 마무리해서 요걸 그냥 붙일 거예요. 넓지 않게. 먼저 가방 크게 뜬 거는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한 바퀴 더 돌았고 요번에는 그냥 요렇게 가방이 작으니까 요 상태에서 붙여보면 요것도 넓이가 요 정도 넓이기 때문에 가방 사이즈가 이렇게 돼서 이 끈으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근데 혹시나 요게 조금 좁아 보이신다 하시면 여기다 빼뜨기 요 끝에 흰요 빼뜨기를 한번더쭉 튼튼하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요것도 괜찮아요. 날씬하니. 이렇게 해서 다 뜨고 붙이는 거 해볼게요. 네, 여기 마지막 코에 하나, 둘, 눌러서 첫 번째 여기다 빼뜨기 해서 이번에 끈 마무리 하시고, 실은 여기도 한 꿰맬 수 있는 30cm 정도 끊어서 마무리. 이거를 쭉 당기시면요. 매듭 되죠? 이렇게 해놓고,
가방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위치를 바닥에서 판판하게 놓으시고 이렇게 한쪽 돌려서 꼬이지 않게 판판하게 해서 이쪽에 실은 이렇게 양쪽에 가닥 남겼어요. 꾸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미시면 돼요. 튼튼하게 여기를 다 보시면은 위치를 잡아서 똑같은 위치에 이쪽에서 코수 세고 코수 해서 위치 맞추시면 돼요. 요 선에 맞추시고 돗바늘로 튼튼하게 박음질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 끼고 실이 지금 요 중간에 있죠? 뒤로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오고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네모난 선을 그리면서 다 꾸며주시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다 전체적으로 안 움직이게끔 다음에 튼튼하게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 곧 끝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듯이 여기를 이렇게 좀 약간 보이도 괜찮아요. 여기 포인트 여기를 튼튼하게 이렇게 양 끝을 이쪽 한번 하고 그다음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이쪽도 이렇게 하고 다시 끈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를 한번 더 이게 찡거주죠. 꽉 묶어주는 느낌이에요. 덜렁거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꼭 조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 안으로 해서 튼튼하게 꾸며주면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완성된 사진으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끈이 조금 얇다 싶으시면 제가 먼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넓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단 더 도는 거예요. 잘못 숨겼나. 이게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여기는 돌때 도코도코도코의 세포 늘어나면 되죠. 그래서 늘려서 이렇게 넓게 하셔도 되고 가방에 따라서 약간 좀 조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